나는 피와 살을 가진 보통의 남자에 불과했소. 내 몸뚱이에 얼음꽃이 서러 운신이 어려울 때 진솔이 한숨의 온기로 날 데워주었다오. 내가 홍인모에게 건네준 건 나무비녀 하나에 불과하오. 어머니, 기녀 같지 않았어요. 쌍꺼 같지도 않고요. 정갈에 배는 제 또래 되는 아나기, 아버님 시중을 들고 음식 솜씨 또한 좋으며 말씨나 그동이 안손하더이다. 내려가게. 여긴 자네가 거할 곳이 못되네. 어찌 이딴 일에 머뭇거린단 말인가? 예, 도라지하고 생강, 대추를 끓입니다. 어르신이 감기에 장복하신 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최문희 작가님의 장편소설 정약용의 여인들 중 일부분을 낭독해 드립니다. 정갈하고 기품 있으며 사대부가의 전형적인 여인 혜완, 18년 유배지에서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약용을 무고한 헌신으로 온전히 품어 일으켜 세운 진솔. 오늘은 정약용의 두 여인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정약용의 여인들, 지연이 최문희. 여유당의 정막. 기쁘지 아니한가? 정약용이 마제아의 집 대문을 넘었으며 스스로에게 물어본 첫마디였다. 안채와 사랑채, 마당에 밴 집 실흙물의 작은 홈까지 잠시의 외출에서 돌아온 듯 그대로였다. 사물에 따라 시간이 주는 변화의 무늬는 달랐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문지방을 넘는 자신의 쇠락에 마른 침을 삼켰다. 순간 중대문 턱에 걸려 휘청 앞으로 쏟아지려는 몸피를 큰아들 학연이 부축했다. 18회 묵은 그리움이 들썩였다. 반기는 얼굴들이 그의 걸음나비에 밀려 뒤처졌다. 넘치면 모자란만 못한 것이라. 말 같지 않은 말이 지금 그의 마른 혀 끝에서 바상이었다. 다물린 입술꼬리를 끄당겨 올렸지만 뭉친 안면 근육은 풀리지 않았다. 그가 작게 구시렁거렸다. 멀미를 달고 왔음이야.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다. 아버님, 오르세요. 학연의 팔임에 실려 축담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방으로 붕 뜨는 그림이었다. 약용이 학연을 보고 목이 마르구나. 차를 달릴 수 있겠느냐? 나직이 일렀다. 입이 마르기도 했지만 차를 마시며 아내 혜완에게 할 말이 있었다. 차잔을 놓고 마주 앉아 부드럽고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여야 할까? 유배는 감옥이고 그 깜깜 지옥의 내용은 진솔이었노라고 말한다면 염치 없음의 극치일까?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라 하지만 나는 피와 살을 가진 보통의 사내에 불과했소. 내 몸뚱이에 얼음꽃이 서러 운신이 어려울 때 진솔이 한숨의 온기로 날 데워주었다오. 혜완의 얼굴이 환하게 벌어질까? 불쏘시개였단 말인가요? 다만 그대를 태운 기름이었단 말이군요. 제가 되진 않았소. 반수라도 이리 건재해서 돌아오지 않았소. 내가 홍인모에게 건네준 건 나무비녀 하나에 불과하오. 순간 그는 혀를 물었다. 진솔이 불쏘시개였노라고. 나무비녀나 불쏘시개나 한 줄에 꿰는 맥락일 터 해명을 위한 헛말인지 진심에서 한 말인지 그는 잠시 헷갈렸다. 입에서 뱉어진 순간 불쏘시개로 규정된 실체가 거기 서 있었다. 혜완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진이를 확인하려는 듯 눈을 치떴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고 눈을 내리깐 채 고요를 거느렸다.
혜화는 그가 풀어내는 나직한 동작에 솔빛 웃음기를 머금었다. 나무 비녀라. 그 한마디에 혜완이 소설했던 가시를 내려놓았다. 떠보고 살피고 헤집어 보았지만 그의 심실에 가두어둔 은밀한 문양은 더 캐내질 것 같지 않았다. 혜완은 그의 단순 솔직한 성정을 잘 알고 있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가슴에 품고 부대낄 사람이 아니었다. 섬세하고 조근거리는 사랑 노름에 그의 남성적 소질은 별로였다. 대상이 다르다고 그 심리적 근간이 달라질까? 혜완은 흐트러진 심사를 긁어모을 것이었다. 예, 아버님,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나간 학연이 1시경이 넘어도 차를 내오지 않았다. 야경의 안방 아랫목 보료방석에 앉았다. 먼 길 걸어온 그의 피로를 염려한 가족들, 손자 대리미까지 얼씬거리지 않았다. 마루를 가로지르는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 그가 장기침으로 부르는 기척을 내보냈다. 얼마간 잠잠했다. 그때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 흰 한지로 개비한 내실의 벽과 천장이 왠지 눈에 설었다. 18회 해묵어 누리끼한 벽지여야 했다. 거기엔 정산할 수 없는 기억의 무늬가 아로새겨 있었다. 야경이 모든 공직을 내려놓은 뒤 마제의 안채에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걸고 손수 바른 벽지였다. 임금이 내린 백서지 열장으로 경탁 앞에만 발랐다. 여긴 아무것도 놓지 마시오. 부탁까지 했다. 야경은 울컥 심지가 끌어올랐다. 여유당 망설이면서 겨울 냇물을 건너는 것 같이 주저하며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한다는 노자의 말을 빌린 편액이었다. 22살 성균관 진사로 시작한 벼슬이 병조 참지와 형조 참의로 급상승하면서 노론의 관역이 되었다. 야경은 자명소를 올리고 고향집으로 내려왔다. 한동안 고향집에 조용히 엎드려 있으면 구슬의 소용돌이에서 비껴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부친이 부재한 집은 낡고 허술했다. 야경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단속을 시작한 것은 몰두할 작업이 필요해서였다. 숨고르기라는 구실로 게으름을 얼버무리고 싶진 않았다. 두 아들이 공부하는 서재에 삼근계 현판을 걸어둔 것은 아들들을 재우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한 말의 회초리였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다는 세 글자를 눈뜨는 아침마다 보고 새겨야 했다. 큰 비에 빗물이 새어 방마다 누리끼한 누수의 흔적이 보였다. 손을 보고 다독이고 단상을 했다. 그때 임금이 한 뭉치의 백서를 내려보냈다. 16년 6월 열이틀 한밤중에 대문이 흔들렸다. 장경궁 영춘원의 내각 소리가 임금의 유시를 들고 왔다. 오래도록 서로 보지 못했다. 너를 불러 책을 편찬하고 싶어 주재소의 벽을 다시 발랐다. 아직 덜 말라 정결하지 못하지만 이달 금음께쯤이면 경연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금음께에는 만날 수 있으리라는 간곡한 심정을 담은 어찰이었다. 서리가 들고 있던 백지 한 묶음을 임금이 하사한 선물이라며 건넸다. 만극했다. 야경은 백지 보따리를 안고 창경궁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사랑방에 든 서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 야경이 붓을 들었다. 배려에 대한 뜨거운 한마디, 못다한 말의 마디가 붓 끝에 실려 떨림을 가누지 못했다. 글쓰기라면 세상의 어느 누가 그를 앞지를 수 있을까? 마른 가슴 속에서 뇌성 병력이 아우성을 질렀다. 야경은 붓을 내려놓았다. 기다리던 서리들 빈손으로 보냈다. 6월 금음께 뵙겠다는 말씀만 올려달라 부탁했다. 28회
하늘과 땅 사이에 지력의 장막이 드리웠다. 목을 늘이고 기다렸는데 임금과의 약속은 장마에 쓸려 떠내려갔다. 야경이 임금이 보내준 백지 묶음에서 열 장을 꺼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저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다. 백지는 도배로 쓸 용도가 아니었다. 북쪽 벽을 향해 놓인 경탁 앞 벽면에 발랐다. 사모곡이라도 쓰려 했던가. 평생 보듬고 살아도 가슴에 뭉친 옹이를 사귀지 못할 것이었다. 야경이 손수 풀비를 들고 바르며 이건 임금님이 하사하신 백지요. 해끝만 해와니 귓결로 흘렸던가. 듣고 싶지 않았던가. 18회 묵힌 송이를 뜯어내고 도배를 새로 한 것은 그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뜻이겠거니. 그건 아니었다. 해완이 모르지 않을 터 무심한 지아비에 대한 심리적인 반란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해완이 차반을 들고 들어왔다. 짐 속에 있는 무쇠 주전자는 못 찾았어요. 무쇠 솥에서 끓였으니 다르지 않겠지요? 나즈나 결기 묻은 목소리였다. 그 작은 울림에는 안채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까지 어떤 허술함도 허용치 않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즈나 묵직했다. 도배를 하더라도 거기는 손대지 말았어야 하지 않소? 경탁 앞 벽말이요. 혜완이 살포시 웃었다. 아니 그냥 입술만 방싯 움직였는지도 몰랐다. 너무 누래서 이색지기에 개비를 했어요. 발라낸 선왕의 편지하고 뜯어낸 송이는 버리지 않고 두었으니 너무 역정내지 마세요. 야경이 고개를 들고 눈을 짓떴다. 누가 역정을 냈단 말이오. 경위를 묻지 않소. 어토에 불편한 심기가 묻어났던가. 혜완이 지그시 깨문 얇은 입술이 노기가 실려 파르스름했다. 모람없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혜완 특유의 고요함이었다. 더 이상 시비를 가릴 사안이 아니었다. 늘 그랬듯이 야경은 구겨진 심지를 스스로 다독였다. 차초전자 뚜껑을 열며 그가 학연아 불렀지만 속내는 혜완의 말이 듣고 싶었다. 홍인 부녀에 대한 이야기가 혜완의 입에서 먼저 나오리라 기다렸다. 그것이 순서다 싶었다. 일행의 뒤에서 홍인 모녀가 조심스레 갸웃대는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손에 나루에 당도했을 때 야경이 어린 홍임을 안고 나룻배를 내렸다. 나루 둔덕, 가지 늘어뜨린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혜완의 옥색 치맛자락이 얼핏 눈가에 실렸다. 야경이 얼른 홍임을 내려놓고 그쪽을 향해 걸어갔다. 먼 거리가 아니었다. 짐을 내리는 내내 배를 잡아주던 둘째 아들 학교가 앞을 막았었다. 아버님, 무사히 당도하신 건 저희 모두의 기쁨입니다. 멀미는 하지 않으셨는지요? 야경이 학교의 장황한 인사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가을 깊은 날까지 잎을 달고 있는 버드나무 뒤를 기웃거렸다.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 혜완의 옥색 치마는 큰아들 뒤에 가려 멈칫대는 걸음이었다. 야경이 혜완을 보고 웃었는지 잘 지내셨소 무슨 말을 건넸는지 두리뭉실 어우러져 걷는 동안 민망한 눈길을 거두고 말았다. 방에 들어온 학연이 꿇어 앉았다. 다리를 잘 모르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학연이 사발에 찬물을 따랐다. 잠시 하고 일어난 혜완이 장지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문틈새로 미어져 들어왔다. 학교야, 서기아범에게 문간방에 불 좀 지피라 하고 강신에서 온 손님을 들이도록 하렴.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힘준 억양이 주변을 들썩였다. 금세 학교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어머님, 문간방은 냉골이라
강진 손님들은 찬방 뒷방에 들였습니다. 거긴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문간방으로 옮기도록 해라. 야경의 미간에 설핏 골이 일었다. 그를 의식해서 주고받는 말처럼 들렸다. 학연이 찻잔에 물을 따르며 질금질금 흘렸다. 야경이 애먼 학연을 향해 심기를 끌어올렸다. 초이 선사가 다루던 다리를 눈여겨보지 않았더냐? 학연이 고개를 들었다. 연하 때 같으면 어림없는 태도였다. 초이 선사는 다선이라 하더이다. 그런 분하고 소자를 비교하심은 비교라니 지금도 물을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 보통 양반과 자제들도 찬물 정도는 정갈하게 따른다는 걸 모르더냐. 차를 마시며 말문을 터보려던 그의 생각은 혜완의 심줄 같은 목소리에 실려 흐트러졌다. 학연과 학교가 강진 유배지를 오르내리며 실어나른 말이 왜 없었을까. 서너 달 간격으로 오간 머슴석의 입질도 만만찮았을 것이다. 어머니, 여자를 드렸더이다. 학연의 말보다 학유의 직설적인 한마디가 혜완의 심기를 찢었을 것이다. 홍임이라고 계집아의 이름입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던데요. 10여 년 넘게 유폐된 몸과 마음이 삭고 문드러져 후물거릴 무렵이었다. 뼈의 마디마다 삐걱거리는 쇠소리가 났고 입이 말라 음식의 간을 가늠하지 못했다. 장기로 유배가기 직전 서울 의금부 국정에서 받아냈던 곤장이 동티가 되었을 것이다. 대못이 박힌 듯 뼈마디가 걸리고 욱신거렸다. 등뼈 어디쯤 박힌 대못이 발걸음 뗄 때마다 사지를 비틀었다. 통지에 앉아 힘을 주지 못해 막힌 대상이 거꾸로 치솟으려 했다. 군불로 달군 구들의 지저도 박힌 옹이는 삭지 않았다. 홀례를 올리고 첫날 밤이었다. 15살 신랑은 손이 덜덜거려 매듭을 찾지 못했다. 신부의 살가운 손길에 매듭이 풀렸다. 벗고 벗기고 또 벗긴 속옷들이 수북했다. 거침 아래 세 겹의 속옷으로 두리두리 감은 신부의 몸피는 버들가지처럼 뻣뻣했다. 신랑은 신부가 입고 있는 대례복을 벗기고 머리에 인 무거운 화관을 벗기려다가 머리카락을 뜯고 말았다. 신부의 손이 머리 위로 올라왔다. 제가 해요. 어제 연습을 했어요. 신랑이 물었다. 연습을? 무슨 연습을 했는지 궁금하오. 어머님 말씀이 신랑 손길이 더듬거리면 내가 알아서 벗으라며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리고는 덧붙였다. 절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부인이니 여보라는 호칭보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요. 곡절을 이기고 검은 머리털 파뿔이 되도록 백년 해로한다는 이름이라 하셨습니다. 이름이라 특별한 주문이구려. 단둘이 있을 시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식구들 앞에서는 민망할 것 같소. 그나서나 이름이나 알려주시오. 신부의 치마가 쳐들리고 속치마에 매단 비단주머니가 나왔다. 붉은 비단주머니에 수노인 혜완. 신랑이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신부는 신랑의 눈길을 지그시 받아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불러주면 수명장수한답니다. 할머니가 치마허리나 옷걸음에도 혜완이라고 수를 놓아주셨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군. 할머님께서 주신 이름이라 했소, 혜완? 그렇게 신부를 안았다. 한 살 어린 신랑이 고개를 끄덕이며 솔깃하게 반응했다. 22살 약관의 나이에 정사에 진출하게 된 것도 혜완의 뒷바라지가 한몫했다. 책 속에 파묻혀 지내는 어린 신랑을 위해 까탈 대신 간식을 만들어 차반에 올리는 새댁이었다. 아내라기보다 기지였고 소통이 가능한 상대였다. 혜완이 말했다. 친정 아버님이 당신을 칭찬하셨어요.
야경이 그때는 그 깊은 뜻을 새기지도 못하면서 손보러 온 상인 홍아부 앞에서 내리주절거렸다. 14살 앳된 신랑감이었다. 야경은 목소리를 골랐다. 낮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수신의 최고 경지는 신도기라 하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조심하고 삼가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신도글, 공자는 이런 사례 터득하셨다고 하더이다. 막현 호언이며 막현 호미라. 고로 군자는 신탁하여 수양하라 하였습니다. 감추는 것보다 더잘 보이는 것은 없으며, 작은 것보다 더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하여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가 보지 않더라도 나의 행동은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라도 조심하고 정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무인이면서 동부승지까지 오른 홍아보의 고개가 끄덕거렸었다. 미래가 보이는 청년이구나. 그 총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하고 듣는 이가 한순간에 어우러져 편안하고 허물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홍아보가 한마디를 더 물었다. 신도기 개인의 사사로운 처세법이라면 세상을 상대하는 군자의 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고? 소년 정약용의 대처는 당찼다. 꾸르앉은 품새는 흔들리지 않았고 고든 눈길에 목소리는 낮으나 묵직했다. 예, 어르신께서 물으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자가 이르기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돈은 자연을 본받는다 하였습니다. 사단이 일어나는 것은 말이 그 씨앗이니 군주가 말을 지키지 못하면 신하를 잃고 신하가 그 말을 지키지 못하면 몸을 잃으며 어떤 일을 하면서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이루지 못합니다. 때문에 군자는 말에 신중을 기해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풀이합니다. 장인이 될 홍아보가 한마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상경여빈이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가 손님 대접하듯 공경하라는 옛말이 있다네. 너무 지대고 속속들이 파고들면 미운 꼴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겠거니. 야경은 혜완의 노고를 모르지 않았다. 마제의 집은 건재했다. 그녀의 수고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다가왔다. 마루는 참기름 먹인 듯 반질거렸고 허기진 얼굴을 한 식구들이 없었다. 닭장에는 장딸기 기슬치며 울었고 채마밭 둔덕에는 겨우내 먹을 무구덩이가 불룩했다. 남쪽 담벼락에 묻힌 다섯 개의 항아리는 김상독일 것이다. 가상의 부재에도 살 국리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혜완의 나직한 공치사가 집안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 골진 얼굴에 그을음을 덧바르고 온전히 지킨 정성이었다. 그 명료한 생각이 그의 심장을 그려쥐었다. 그는 혜완의 지긋한 눈길을 피했다. 야경이 몸에 밴 규칙들을 스스로 내던졌다. 진시의 기상과 하루의 반반을 적절하게 안배했던 지필과 독서도 멀찌감치 밀어두었다. 이틀 동안 내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통지 출입도 안 했을까? 안한게 아니라 못했다.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부신 요강을 윗목에 들여주었다. 홍인모녀는 어디서 그하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다. 부인 역시 그가 달고 온 홍인모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 야경은 왠지 자신의 집에서 겉도는 느낌이었다. 오매불망하던 제 가족들에 둘러싸여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당신으로 불리는데 야경의 눈은 먼데 어딘가를 헤매었다. 딱히 그 자신도 그 술렁 그림의 진위를 알지 못했다. 보물단지이듯 보듬고 온 석류나무 분하고 국화분도
사랑 제 마당에 놓아둔 새였다. 제가 심을까요? 땅 냄새를 맡아야 기운을 살릴 겁니다. 그의 대책 없이 나른한 침묵을 학연이 슬쩍 건드렸다. 야경이 그냥 두라고 손짓으로 아들의 재호침을 물리쳤다. 그가 두 팔을 툭 찔렀다. 어깨 위에 실린 무게감을 털어내려는 몸짓이었다. 그는 좌정할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지필의 마감 정리를 위해 제자들에게 내준 사랑채나 해완의 가구들로 채워진 내실의 기척은 요지부동했다. 서너 개의 방이 따로 있다지만 저마다 다른 식구들이 차지했다. 18회 만에 되돌아온 집에서 자신만의 책상을 놓겠다며 어느 누구의 방을 비우라 강제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근거 없는 무력감의 정체는 한 칸 공간이 아쉬워 투덜대는 불편한 심사인가. 참 실없는 사람이군. 그는 버릇이 된 속임말을 자조에 버무렸다. 빗살 무늬 구름, 매정한 처사라. 혜완이 입안에서 퍼석거리는 말을 꼴깍 삼켰다. 지난 닷새가 60성상보다 더 질긴 끈이 되어 혜완을 올감했다.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완벽한 마제의 일상이 하찮은 존 안악에 의해 흐트러지리라고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찬빛으로 고른 머리다발을 왼손에 거머쥐고 혜완은 은비녀를 질렀다. 기우탄이 열린 명경함 속 반백의 여인, 골진 미간에 얼룩처럼 기미가 서렀다. 혜완이 콩밭에서 김을 매던 날, 며느리가 머리 위에 씌워준 무명수건을 걷어냈다. 난 됐네. 온통 속속들이 걸린 속살인데 무명수건 한 장으로 뭘 어쩌겠나? 며느리가 입안에서 웅얼거렸다. 당나무 껍질처럼 까매지셨어요. 한낮은 피하셔야죠. 그럼 한밤중에 호롱불 켜들고 김을 매란 말이더냐? 밤도깨비가 따로 없구나.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목구멍에 걸린 말이 마른 침에 버무려져 도로 삼켜지곤 했다. 살아있음의 가장 확실한 징후인 말하기나 먹기가 언제부터인가 혀의 바늘이 되어 끌끌어왔다. 열하고 여덟해 마제의 흙밭에 마음을 묻고 세월을 묻었던 날들이었다. 이제 망가진 초로의 여인이 떠안아야 할 또 다른 유배의 당위는 홀로를 견뎌야 하는 처절한 인내였다. 혜완은 그 인내의 쓴맛을 뱉어내려 하고 있었다. 내려가게. 여긴 자네가 거할 곳이 못되네. 혜완이 진솔의 등을 밀어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리 숨통을 그려준 채끼가 극성을 부린단 말인가. 채끼는 술로 다스려야 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 찹쌀로 지혜밥을 짓고 누룩에 버무려 포대기로 감아 발효시킨 술이 조금 남아있었다. 혜완은 술을 못 이기는 얄팍한 체질은 아니었다. 언젠가 학연이 강진에 다녀왔던 날 밤, 혜완이 술이나 한잔하자며 아들을 내실로 불러들였다. 낮에 벼심길을 하고 남은 농주였다. 학연이 놀라 파랗게 질렸다.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 혜완이 까칠하니 입술을 오므렸다. 왜 못마땅하냐? 내가 온전하게 기대고 있던 한 벽이 무너졌는데 한계가 드는구나. 술이라도 마시면 냉기가 사위겠거니. 학연이 꿇은 무릎 위로 고개를 박았다. 어머님, 아버님이 풍을 맞았다니까요. 몸도 굳었지만 그 청정하시던 정신의 뿌리가 흐물거렸다고요.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뒷바라지 해준 착하고 순한 홍인모가 아니었으면 아버님의 오늘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인모는 시종보다 더 헌신적이었다고요. 여자로 들인 게 아니라고요. 잠시 머뭇거리다 학연이 덧붙였다.
땅마직이나 가진 양반과 남자들이라면 첩실이 보편적인 풍속 아닌가요? 장상 아버님은 십여 년을 독수공방하셨습니다. 혜완이 술잔을 비우고는 말했다. 착하고 순한 여자라. 내가 어찌 여자 속을 아느냐? 학연이 아차했다. 뭔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 문구적대는데 혜완이 한숨처럼 내뱉고 일어났다. 이 어미도 독수공방했느니라. 학연이 한마디를 떨어뜨려 놓고는 방을 나갔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남녀가 유별합니다. 혜완이 옷깃을 여몄다. 새바람에 소름발이 일었다. 동지가 뭔데 몸속의 동지가 먼저 온 모양이었다. 집도나 지상의 숨에 유폐된 삶이 유별하면 죄인의 가속이 감소해야 했던 굴욕과 빈곤, 세상 눈치에 옹성거렸던 나날도 하늘의 감옥이었다. 혜완은 체념하고 갈무리하라는 법도에 길들여져 살았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안전하게 버티고 있는 중대문의 구실은 과연 무엇일까? 여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 가두려는 의미가 중첩된 정치는 아니었을까? 길들이기 위한 가림막이었다. 겹겹의 굴레였고 복종의 울타리였다. 해배와 함께 그가 데리고 온 홍인 모녀를 내친 것은 길들임에 대한 반발이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소명이라 여기며 살았지만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서는 안 되었다. 하교가 미닫이 밖에 서 있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들어오란 말 대신 혜완이 기척을 죽이고 등불 심지를 숙였다. 문간방의 자잘한 기척이 마당을 가로질러 건너왔다. 떠날 시각이었다. 갑자기 들이친 찬바람에 소름발이 일었다. 혜완은 이불자락을 끄당겨 무릎을 덮었다. 문 앞에 서 있던 아들은 물러났다. 오늘 마제를 떠나는 홍인 모녀를 배웅해야 할 터였다. 누구하고 말을 섞을 심사가 아니었다. 아들하고는 더더욱 아니었다. 불편한 심기를 갈피에 감추는 일이 혜완에게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시집 오기 전 시경과 경전을 읽었고 뼈에 새긴 부득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법도에 귀 기울였다. 무인인 친정아버지의 강단 있는 기질을 닮은 혜완은 어물쩍 흉내내기나 어눌함으로 얼버무리는 행동은 질색했다.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왜 자신을 숨기고 가두며 속여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았다. 발빠른 한기가 서리를 몰고 왔다. 한밤에 잠을 깬 것은 차려비불에 스민 한기 탓이었다. 낮에 말려둔 솜니불을 덮고서야 잠을 이루었다. 볕이 좋은데 솜니불을 꺼내 널면 어떨까요? 진솔이 며칠 덮고 산 이불 호청을 뜯어내어 빨고 삶았다. 보고 있던 혜완이 중얼거렸다. 바지런도 병이구나. 하루 만에 풀을 먹이고 손질한 호청을 이불에 꿰맸다. 떠나기 전 자신이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담는 모습이 깔끔했다. 눈앞에서 얼쩡거리던 다소곳한 태클이나 낮은 목소리, 사뿐한 걸음걸이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들이 혜완은 성가셨다. 혜완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관자놀이에 열기가 묻어났다. 부끄러움이었다. 남을 위하는 것과 자기를 위하는 상반된 행위 가운데서 홍인 모녀를 내친 것은 집안을 위함이라 애써 변명했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 그에게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 외출에서 돌아온 그가 홍인 모녀를 보낸 것을 알면 어떤 얼굴을 할지 미리부터 속이 더부룩했다. 드러내놓고 원망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 어린 것을 그의 속내가 새까맣게 타지나 않을지 혜완의 안에서 거센 되울림이 포석됐다. 신혼 시절 어린 신랑이 자주 들먹이던 말이었다.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돌을, 도는 자연을 본받으라 했소. 살아가는 동안 내가 휘청거리기라도 하면 혜원이 나를 붙잡아 주시오. 그대는 나의 지킴이가 되어주오. 그 목소리가 간절했다.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다시금 혜원은 속이 쓰렸다. 홍인 모녀를 내친 것은 그가 신조로 삼았던 삶의 도리를 어긋나게 한 짓거리였다. 그것이 혜원의 평온을 물어뜯었다. 남편의 핏줄을 내쫓았다. 진솔이야 어쨌든 그 아이만큼은 거두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늘의 돌을 거스르지 않았는지 구겨진 심지가 맥박을 꼬집었다. 마제에 올라왔던 첫날 아침 중대문 언저리 작은 화단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홍임을 보았다. 검정색 무명 통치마에 감물들인 김영색 저고리를 입었고 앞가르마 양쪽 귀밑머리를 따내린 계집아이의 모양새엔 양갓집 딸내미 같은 귀티가 흘렀다. 등뼈 꽂고 단 안점새나 치마를 접어 무릎에 쌓아놓은 야무진 태클이도 밉상이 아니었다. 혜원이 아랫입술을 꼭 깨물었다. 6살 콩알만한 계집아이가 마당 한귀 담허리를 실팍하게 감아내린 능수와 꽃봉오리 같았다. 혜원이 자신의 착시에 소스라쳤다. 능수화를 홍임에 비유한 것은 큰 어지를 진진 감고 뻗어오르는 덩굴의 속성이 어쩐지 홍임이라는 계집아이의 영민함과 겹쳐져서였다. 저 요물이 이 가문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함이었다. 털벌레가 살갗을 기어오르듯 혜원이 진저리 쳤다. 저것이 저 맹랑한 계집아이가. 혜원의 얇은 입술이 맥없이 달달거렸다. 그가 가꾸던 작약은 꽃이 여위였고 국화 몇 포기가 18회를 지키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화단이었다. 거기서 뭐하니? 나오지 못해? 말을 하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홍임이 봉선아 물들일 모양이구나. 화단 쪽으로 걸어가던 그가 수구시 허리를 굽혀 내려다보았다. 예, 아버지, 봉선아 물 들여도 되지요? 젓가락으로 도기를 퉁기듯 맑은 목소리였다. 끝물이어서 봉선아는 몇 입 남아있지 않았다. 따스모운 봉선아를 홍임이 편편한 돌 위에 놓고 작은 돌로 콩콩 짓지었다. 그가 엉거주춤 홍임이 곁에 앉았다. 한 폭의 그림이었다. 혜원이 불시에 방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열린 장지문 틈새가 부녀의 다정한 모습을 가리지 못했다.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려면 묶어줘야지. 헌거품 있느냐? 계집아이의 조망만한 얼굴이 해뜨가니 쳐들렸다. 순간 혜원은 눈앞이 어질거렸다. 얇은 눈꺼풀에 긴 눈매가 남편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 너무나도 빼다 박은 핏줄의 내림이 썸뜩해서였다. 아침 밥상을 받은 그의 바지 데님이 짝짝이라는 것을 알았다. 데님 한 짝을 홍임에게 주고 뭉갠 봉선화를 손톱에 감아 주었는가. 한쪽은 옥색이고 한쪽은 회색이었다. 혜원은 못 본 채 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배롱나무 맹가지처럼 낭상한 태클이도 이젠 어른 되지 않을 것을 어찌 이다지 심사가 끓어오르는지 모를 일이었다. 말하는 품새가 다소고 됐다. 며느리가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에 혜원이 소스라쳤다. 촌부가 분명한데 촌티가 안 나요. 어머님, 무 두 개로 다섯 가지 나물을 무치는 솜씨가 제법이더라고요. 촉새 같은 부리로 쪼아대기 좋아하는 며느라이의 이죽거림에 홍인 모에 대한 호의적인 음소가 내배 있었다. 무심하게 찌끄리는 낌새 속에 일손을 놓고도 삼시세끼 걱정을 덜어준 촌부를 수슬렸다. 그는 오늘 학연을 앞세우고 천진암에 간다며 나섰다. 수종사까지 들른다면 내일이나 들어올 것이다. 홍인 모녀가 비워낸 문간방의 기척에
발 뒤꿈치가 얼어붙진 않을지 염려는 거두어들였다. 아픈 속내를 드러내 보인 적은 없었다. 이질어지고 썩어 문드러진 가슴 무늬를 붓으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엎조리는 것 말고 소리내어 치졸함을 드러내지 않는 남편이었다. 알턴이가 빠진 듯 목은 채끼가 내려간 듯 사분한 기분인데도 가슴 한 자락에 각삭거리는 이 작은 옹이의 정체는 무엇인가. 가슴에 손을 포갠 채 뒤를 보고 옆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내려다보았지만 명징한 해답은 잡히지 않았다. 결행하지 않으면 깊이 후회할지도 몰랐다. 해와는 모질게 마음 자락을 거머쥐었다. 숨길이 명시에 걸려 허걱거렸다. 언제부터인가 가팔라진 숨길에 가슴뼈가 소라들었다. 그가 유배 살고 있는 강진으로 두 아들이 오가며 흘린 말에 귀청이 먹먹했다. 기녀 같지는 않았어요. 싼 것 같지도 않고요. 보탬도 덜함도 없는 우직한 두 아들의 촌평이 그랬다. 정갈의 배는 안 하기 아버님 시중을 들고 공부하는 학동들 끼니를 마련하더이다. 학연이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학문에 관한한 아버지가 어려웠지만 소소한 일상을 헤집으며 살피는 어머니의 엄격함도 부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 하기라. 조곤조곤 말해보거라. 섣불리 대면대면 넘길 해완이 아니었다. 학연에게 물어본 말을 둘째 학교에게도 던져보았다. 제 또래 정도 된 아낙은 나무 비닐을 질렸고 음식 솜씨가 좋고 말씨나 거동이 안전하더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태 동안 남편과 함께 보온산방에서 공부하다 올라온 학연이었다. 고든 성격이어서 말을 비틀거나 애둘러 하지 않았다. 진솔, 늘 새옷 마냥 뽀송하고 정갈하다는 뜻인가. 이름 한번 야무지구나. 해와는 별인 속내에 비린내가 일었다. 다산초당 학동들의 밥시중 때문이라고. 무슨 구실이 없었을까. 연암은 명이 넘는 학동들의 점심 준비에 입맛이 무디지 못한 그의 수발을 도맡아 한다고. 진솔이 학연의 빨래까지 들고 나갔다. 관두세요. 학연이 말렸다. 말없이 손만 내저었다. 들고남의 기척이 고요하고 낭자머리로 쪽을 찐 목덜미가 희고 맑았다. 얼음물에 빤 빨래를 가마솥에 불을 피워 삶아 다시 얼음물에 헹구는 과정을 학연이 지켜본 적이 있었다. 고개를 흔들었다. 지극한 마음이 아니면 공없이 할 수고가 아니었다. 부친의 입성은 마제에 거할 때나 다르지 않았다. 깨끗한 동정의 흰 버선이었다. 옷으로 몸의 때를 발라내야 했다. 한겨울 목욕은 섣달 금음, 가마솥에 데운 물로 한해의 때를 씻어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예사분이 아니구나. 학연은 짐작했다. 꽃샘 바람이 극성을 부리던 날이었다. 늦은 점심상이 들여왔다. 새로 들인 아궁이에 불이 들지 않아 밥하고 국거리는 내내 얼마나 눈물을 닦았는지 얼굴에 금댕치를 하고 있었다. 밥상을 들이고 나가려는 그녀를 부친이 불러앉혔다. 잠시 앉으시오. 인사를 트긴 했지만 말을 얼버무린 부친이 손으로 지시를 했고 학연이 마주 앉아 허리를 구부렸다. 인사드려라. 아비하고 함께 유배를 살고 있는 분이다. 학연이 고마움을 담아 너부죽 엎드려 절을 했고 진솔이 일어나 맞절을 나누었다. 하지만 둘째 학유는 달랐다. 진솔이 물린 밥상을 들고 나간 뒤 학유가 고개를 쳐들었다. 평소라면 어림없는 고개짓이었다. 학유는 작게 구실은거렸다. 어머니 가슴에 구덩이를 파실 작정이시군요. 맹랑한 반격이었다. 유연하고 눈치 빠른 학연과는 달리 저돌적이었다. 그런 둘째의 뚝심 있는 기질을
은근히 아꼈던 야경이었다. 그래서 진솔을 마주쳐도 대지를 시키지 않았다. 연 사흘 상대비가 내렸다. 산정의 뒷가는 산자락을 돌아가야 했다. 천지 개벽이라도 할 듯이 시꺼먼 하늘에 천둥번개가 분탕질을 쳤다. 산정의 서함에서 글을 읽던 학유는 우연하게 장면 하나를 목격했다. 비가 들이치기에 문을 열지는 못하고 문틈 샌 눈으로 내다보았다. 그녀가 부축한 부치는 절렁거렸다. 변비로 고생하는 부치는 뒷간 출입이 잦았다. 내리꽂히는 장대비에 흠뻑 젖은 부친이 어느 순간 미끄러져 거의 올라온 청계참을 굴러내렸다. 하규는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다. 민망해 할 것 같았다. 그 여인의 등에 업힌 부친의 늘어진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하규는 고개를 돌렸다. 장마는 열흘이나 계속되었다. 아궁이에 불이 들지 않아 온돌은 습하고 냉했다. 풍을 먹은 부친의 몸에 습기는 금물이었다. 아궁이 앞에서 군불을 지피느라 온통 눈물 바가지를 들쓰고 있는 그녀를 위해 하규가 무명 수건을 건네주었다. 고맙네. 나직이 중얼거리는 말투가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두 번의 장마를, 두 번의 혹한을 겪어내며 하규는 들썩이는 심리적 돌기들을 다독일 수 있었다. 세상에 어떤 시종이 이 조악한 환경에서 환자의 수발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마늘밭에서 김을 메고 야채밭을 일구며 며느리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어머니지만 수고의 차원이 달랐다. 신분이 노동의 층을 만든다지만 추위와 더위를 느끼는 감각마저 다를까. 미심쩍음이 아니라 그런 의구심이 젊은 하규를 자꾸 두리번거리게 했다. 어머니의 추궁은 무관심에 버려진 안방마님들의 비소한 원성과는 달라야 했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먼 유배지에서 일궈낸 귀한 불씨였다.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한 장년의 남자를 온전히 품어 일으켜 세운 여인의 무고한 헌신이었다. 아비하고 함께 유배를 살고 있는 분이라 그 말의 무게감이 하교의 가슴을 짓눌렀다. 유심히 살펴보는 눈에 쌍심지를 도두었는지는 하교 자신도 잘 몰랐다. 그녀가 밥상을 들이고 낼 때마다 부친의 눈길이 여인의 동작을 따라 움직였다. 아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거부감이 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마제의 어머니도 유배나 다르지 않은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데 가슴이 윽박질렀다. 순간 생각의 마디 한 조각이 움찔거렸다. 가부장의 엄격함으로 포장한 부친의 깊은 속내는 험한 산맥처럼 첩첩했다. 부자 시간을 연결하는 것은 지시와 가르침이 전부였다. 그런 부친이기에 수긋하니 미소를 깨물고 나하고 유배를 사는 분이라 하던 순간 그 말 떨림의 심사가 하교의 가슴속으로 전이 되었다. 말의 행간에 뜨거움이 실려 있었다. 뜻밖의 발견이었다. 하규는 필요 이상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예를 올렸다. 부친의 그 도저한 권위의 일각이 허물리는 순간의 나약함이 하규의 등뼈를 휘어지게 했는지도 몰랐다. 그는 늘 귀에 못딱지가 않도록 말했다.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맹수의 기상을 지녀야 할 것이야. 그런 분의 나약함이라니. 하규는 허룩해지려는 마음을 주워 담았다. 부친 앞에서는 늘 그랬다. 핏줄이 아닌 스승을 대하듯 어렵고 긴장했던 마음 자락이 조금은 헐거워지는 듯 했다. 하규는 그 헐거워지는 심사가 인간적인 부친의 면모를 대하는 것 같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 하규 자신도 그 나이에 홀로 세상에서 내팽겨졌다면 장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여인이 바닥 천민이라 해도
아들인 그로스는 할 말이 없었다. 진솔이라는 분, 백제 유민의 후예라 하지 않았던가. 부친이 지어낸 말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상관없었다. 무엇보다도 정갈한 이목구비와 나직한 행동거지가 솔깃했다. 설마 부친이 그들 모녀를 앞세우고 마제로 올지는 알 수 없었다. 해배 소식을 듣던 날 하교가 제가 가서 모시고 오지요 했을 때 모친이 그만두라며 손짓을 해보였다. 그 무근의 손짓이 심상치 않았다. 야경 일행이 손에 나루에 도착할 시각은 신시쯤이라고 들었다. 9월 중순 해배된 날로부터 한 달간의 말미였다. 10여 일을 걸어 당도한 손의 나루였다. 불그레 번진 노을이 단풍든 산마루에 걸려 질퍼냈다. 사리비로 쓸어낸 듯 가늘게 휘어진 빗살무늬 구름이었다. 바람이 불 모양인가? 혜완의 말에 학연이 하늘을 보고 말했다. 빗살무늬 구름이 바람을 몰아오긴 해도 폭풍우는 아니랍니다. 그냥 근뜻 지나가는 냉기류니까요. 학연의 설명에 만족한 듯 혜완이 그래 바람 끝이 차구나 하고 마고사 저고리 앞섭을 여몄다. 저만치 강을 거슬러 요요히 다가오는 뱃머리에 그의 둥실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때 혜완이 악 마른 비명을 삼켰다. 그의 오른팔 아래 감싸고 있는 작은 계집아이. 저것이 어쩌자고 여기가 어디라고 촐싹촐싹 따라왔단 말인가. 남편 뒤에 몸을 가리고 서 있는 여인. 검정색 무명 치마에 치잣빛으로 물들인 무명 저고리. 저것이 기녀인가 여염집 안악인가. 어찌 저다지 날상하단 말인가. 혜완이 갑자기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심장을 쓸어내렸다. 눈가에 숨을 그리는 불티를 손등으로 문대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님이 손을 흔드시는데 어머님 어째 돌아서십니까? 부디 채통을 지켜주세요. 학연의 두 손이 모친의 어깨에 얹히더니 혜완을 돌아세웠다. 채통이라니 무슨 말버릇이더냐? 다정한 모자 안에 서리빛 금이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배가 나루턱에 와 닿았다. 계집아이를 번쩍하는 그의 눈은 앞을 보는 대신 뒤를 돌아보고 무슨 말인가를 속달거렸다. 나직한 안악의 몸짓이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어찌 이딴 일에 머뭇거린단 말인가? 당치 않았다. 그 당치 않음에 대한 비수를 혜완이 뽑아들었다. 대돌로 내려섰다. 4시가 넘었는데 정지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리가 화끈 달았다. 요망함을 매다칠 생각이었다. 늦은 밤에 뭘 하느라고 수선인고? 혜완이 정주간 문을 열고 들었었다. 흰 앞치마를 둘러친 검정 무명 치마의 허리가 잘 녹겠다. 무명천의 투박함을 둘둘 감았는데도 배시시한 맵시가 도드라졌다. 예, 도라지하고 생강 대추를 끓입니다. 어르신이 감기에 장복하신 음료수입니다. 우려낸 도라지와 생강 대추를 배 보자기에 싸들고 싸고 있는 진솔의 손을 혜완이 가볍게 스쳤다. 손에 힘이 실렸던가 배 보자기 내용물들이 정지 바닥으로 쏟아졌다. 진액을 뺀 도라지나 대추의 뭉클어진 모양새가 빗살무늬 구름하고 비슷했다. 삼배의 거친 질감이 만들어낸 빗금일터였다. 쪼그리고 앉아 흐트러진 것들을 주워 모으는 진솔의 앞으로 혜완이 벗은 발을 드밀었다. 그만두고 내려갈 짐이나 챙기게. 약조하지 않았나? 아이가 발이 짓물렀다기에 닷새나 말미를 주었는데 이제 그럴만 하다니 내려가도록 하게. 주워 모은 약보자기를 든 채 진솔이 고개를 숙였다. 예, 내일 일찍 떠나려고 낮에 마님께서 주신 찹쌀로 주먹밥도 지어두었습니다.
혜완이 정지문을 왁살스럽게 열고 나갔다. 헐거워진 문지돌이가 쇠소리를 물었다. 텅 빈 마당이 조교했다. 17회. 그 길고도 먼 세월을 자신의 베갯머리를 지켜준 정막이었다. 사랑채의 불이 밝혀지고 대돌 위에 야경의 신이 놓이면 한순간에 씻어낼 정막이라고 생각했다. 살가운 넉살. 그의 지피를 정리하고 있던 이청이 대문 밖에 나와 있었다. 야경이 반질거리는 청의 눈을 보며 넌지시 물었다. 언제 당도할지 모르면서 나와 있었더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요. 뛰어올 만한 거리가 아닌데 헐떡거리며 청이 말했다. 홍임 모녀를 쫓아냈습니다. 홍임이가 많이 울었답니다. 야경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노가라는 주어가 빠진 말이지만 혜완을 담아내는 내용이었다. 야경은 손을 들어 청을 따돌렸다. 재주가 넘치면 저리 경박한가? 청에게 그는 실망을 되씹는 말이었다. 그나마 지필한 원고를 교열하고 필사하고 정리하는데 이청만한 제사를 얻기도 어려웠다. 그 빼어난 장점이 모든 허물을 가렸다. 말을 보태고 드러내는 잔재주에 이따금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야경이 중대문 문턱에 걸려 휘청했다. 보이지 않았다. 크고 작은 집신 두 켤레 나란하게 놓였던 문간방 대돌이 허전했다. 그 어린 것을 티눈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 것을 입 밖으로 비어서 나오려는 말을 삼키느라 말은 목을 때가 굴렁거렸다. 야경은 발길을 돌려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이청이 아랫목에 경탁을 차지했고 윤종진이 면포를 깐 바닥에 엎드려 글을 쓰고 있었다. 남쪽을 향한 청이 글을 보고 발딱 몸을 일으키는 대신 엉덩이를 돌려앉아 작업을 하던 종진은 그의 방문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청이 무슨 소리를 못 낸 건 그가 금지로 입술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야경은 사랑방에 자주 들르지 않았다. 숙제를 내준 다음 일정 간격을 두고 한 번씩 훑어보며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시 쓰도록 했다. 종진의 글씨체가 반듯하고 정확한 데 비해 퇴고를 맡긴 청은 틀린 획과 문장의 연결고리에 대한 안목이 탁월했다. 야경이 오늘 사랑방에 들어선 건 숙제의 검열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홍인 모녀가 쫓겨갔다는 사유를 듣기 전 잠시 말미를 얻으려는 심사였다. 이틀 전 숙제 검열을 했기에 사전 간섭이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몰랐다. 돌아서려는 순간 그 일이 벌어졌다. 종진이 먹물을 듬뿍 먹인 붓을 들고 막 아흔 각비의 첫 글자를 썼는데 청의 벗은발이 종진의 엉덩이를 살짝 건드렸다. 엎드려 글씨 쓰기에 열중해 있던 종진이 맥없이 앞으로 꼬꾸라졌다. 백지 한 장에 빼곡하니 식물명과 약성, 의관명을 쓴 위로 붓에서 뭉개진 먹물이 온통 흩뿌려졌다. 킬킬거리고 웃고 있는 청을 향해 엎어진 채 숨을 고르던 종진이 냅다 발길질을 해댔다. 이놈의 싸가지, 내 재주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넌 아스나의 쥐새끼에 불과하단 말이야. 매운 일격이었다. 문 밖에 서 있던 야경이 못 본 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닭싸움이었다. 치고받는 몸싸움이 좁은 방 안의 모든 집기들을 한순간에 엉망으로 만들었다. 비싼 백지 묶음이 발길질에 채어 구겨지고 나동그라졌다. 정성껏 필사해 둔 책들이 구박덩이로 굴렀다. 그제야 야경이 으흠 기척을 실어냈다. 며칠의 노고나 백지의 값어치에 준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무언가 맺힌 가락이 만만찮아 보였다. 꾸르앉은 청이 울먹이며 하소연을 했다. 스승님 보셨지요? 걸핏하면 아저놈의 쥐새끼라고 놀리는데
제가 어찌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겠는지요. 정진이 놈하고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정진의 말은 달랐다. 이놈의 소동아리가 밥 먹을 때마다 저보고 걸구 귀신이라 시부렁거리는데 제가 어찌 편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방을 따로 주시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전 마당에 멍석을 깔고 책을 만들겠습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순간 야경의 머리에 스치는 가름이 선명했다. 이를테면 싸움의 빌미가 분명히 갈라진다는 뜻이었다. 아전이라 호통치는 양반집 도령 종진에게 밥상머리에서 걸구 귀신이라 나불댄 이청의 의식 속에는 양반이면 다냐? 보리쭉정이로 연명하는 가난뱅이 주제에 그 너무나 엄정한 판가름이었다. 누구를 비호하고 누구를 꾸짖을 사안이 아니었다. 사랑방의 소요를 감지한 아들들은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다. 일단 안 끌어. 내가 못 볼 것을 보고 말았구나.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정면 충돌이다. 살다가 보면 맺히는 일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몸싸움 하기 전에 먼저 말문을 터야지.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고 섭섭한 감성이 있으면 탁 터놓고 말로 풀어야 한다고 했거늘. 남의 약점을 까발려 자존심을 뭉개는 따위는 극단적인 시비가 아니겠느냐? 우선 종진이부터 주의를 해야 할 것이야. 청에게 할 말이 있으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하다고 쫀쫀하게 따질 건 따지고 풀 건 풀어야지. 아비의 직업인 아선을 덜먹이는 건 치졸한 발상이 아니냐? 종진과 청이 동시에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 스승님 말을 잘랐다. 야경이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버르장머리 없구나. 일침을 놓고는 말을 계속했다. 본디 나머지 밥은 허기증을 불러내는 거다. 밥상머리에서 종진이 급하게 밥을 먹는 것을 두고 보리쭉정이가 어쩌느니 덜먹인 건 야비한 태클이가 아니냐. 남의 아픈 데를 찔려서 피를 흘리면 그 말을 한 주둥이는 달콤할 것 같더냐? 둘이 또 같다. 누가 크게 잘못하고 누가 덜하지 않구나. 내가 보는 앞에서 마주를 하고 속을 통하도록 하여라. 그때 학교가 손수 다반을 들고 들어왔다. 술병하고 잔이 넷, 삶은 밤이 우북한 사발에 수북했다. 학교가 자리를 비집고 앉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오늘이 상강 아닙니까? 가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밤나무를 털었더니 수확이 쏠쏠하더이다. 학교가 잔 드십시오. 제가 한 잔씩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그 의산에 곡주를 따랐다. 야경은 학교의 대처가 기특했다. 지나가다가 방 안의 심상찮은 기미를 눈치챈 것 같았다. 술도 좋았고 밤도 연그렀다. 그는 학교가 따라주는 술잔을 든 채 잠시 기다렸다. 학교가 종진과 청의산에 그리고 제산에도 술을 따랐다. 각자 손에 든 잔을 가볍게 쳐들었다가 입술에 댔다. 술잔을 비운 그가 일어났다. 난 그만 안에 들어가야겠다. 너희들끼리 모처럼 좋은 시간 가지려무나. 대돌에서 신발을 신는데 안채에서 나온 학연이 달려와 부축을 했다. 어차피 가실 뿐인데 조금 일렀을 뿐입니다. 어머님께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마루 끝에 나와 스승과 부친을 배웅하던 셋이 무슨 말인가 갸웃거렸다. 안뜰 작은 화단이 흑사를 뒤집은 채 뒤둥그러졌다. 강진에서 보듬고 온 국화부는 그대로인데 석류나무부는 나동그러진 채 야윈 궁대가 말라 있었다. 임금이 손수 끝꽂이를 해준 석류나무였다. 마제의 마당에도 심었고 강진의 다산 초당에도 분에 담아 곁에 두고 보았다. 농번기가 되면 임금은 석류나무에 눈을 걸어두고 있었다. 석류는 절개의 기척에 예민한 나무다.
잎이 돋아나고 꽃이 필 때부터 열매를 맺어 익을 때까지 그 절개의 일고 늦음이 벼와 모두 부합된다. 석류나무를 보고 벼농사의 시기를 헤아릴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느냐. 임금은 축대 아래까지 내려와 석류나무 몇 가지를 손수 자르려 했다. 늙은 석류나무 둥치는 거칠고 질겼다. 야경이 임금의 손에 들린 가위를 아스려 했다. 소신이 하겠습니다. 가위를 든 채 임금이 꾸짖는 눈으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꺾꽂이를 해보았느냐?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야. 가르쳐 주시면 소신이. 자른 가지를 내관이 들고 있던 한지에 말아 야경의 손에 쥐어주었다. 석류꽃이 필 때 모내기를 하지. 석류가 연근을 익으면 추수를 하고 궁 안에 있는 과인에게 농사의 절기를 알려주는 꽃이라. 황금빛 들판을 상상하는 임금의 얼굴이 꽃봉처럼 벌어졌다. 여유당 앞뜰에 심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꽃을 피웠다. 학연이 강진 유배지에 첫 근신을 올 때 꺾꽂이한 석류 서너 가지를 잘라왔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꺾꽂이를 해서 빈터가 보이기만 해도 심기에 바빴다. 석류는 임금의 꽃이었다. 추위를 많이 타고 햇볕하고 물을 보채는 식물이라 한겨울을 나도록 지퍼로 싸매줘야 했다. 암수 두 가지로 뻗은 자웅동주여서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해배 통보를 받던 날 야경이 맨 먼저 한 일은 얇은 송판으로 나무분 두 개를 만드는 일이었다. 석류와 국화를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모래와 흙을 섞어 채운 분에 꺾꽂이한 석류 가지를 심어 분의 가두리를 노끈으로 묶었다. 야경이 널브러진 석류분을 세우며 떡시루에 옮겨 심고 올 겨울에는 방에 두어야 할 거다. 학연에게 일렀다. 학연이 아버님 손수 심으신다 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했다. 뒤둥그러져 있는 화분의 모양새가 민망했던 모양이었다. 왜 화분들이 저절로 넘어졌단 말이냐? 그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머슴석이 나무지게를 쥐고 들어오다가 얼른 뒤란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야경은 말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내실을 향했다. 축담으로 올라서는데 혜완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홍인 모녀를 내려보냈습니다. 박생을 딸려보냈으니 강진까지 무탈하게 당도할 거예요. 이성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인데도 혜완의 말이 따끔하게 가슴을 찔렸다. 잠깐 동안이었다. 멈칫거림이 발부리에 걸렸다. 천천히 대돌에 신을 벗고 올라섰다. 혜완이 한 발 물러서서 길을 열었다. 넓지 않은 마루에서 옷깃을 스치지 않고 다가서고 비껴서는 간극이 소설했다. 그는 금방 평정심을 건져 올렸다. 혜완이 하는 처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었다. 곱고 발랐다. 치우침이 없고 상식의 잣대를 기울게 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가 휘청거릴 때마다 그녀의 올곧은 조언이나 진지한 참언이 지렛대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오늘 홍인 모녀를 내친 건 아무리 둘러대도 혜완이 일순위로 자처하는 품위를 드러낸 행동이 아니었을까. 병든 쥐라도 되듯이 홍인 모녀를 썰어내버린 처사는 질투일까 체면일까.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패한 성품 탓인지 그는 생각을 접었다. 그 어린 것을, 발가락이 짓물러 걷지도 못하는 것을, 매성한 처사구나. 했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지난 9월 열 나흘 밤 해배 통보를 받았을 때 진솔이 말했다. 홍이미는 어르신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쇠내는 어르신하고 동행이 불가합니다. 야경은 눈 감은 채 모아지고 흐트러지는 생각에 몸이 흔들렸다.
쇠내라,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지 않았소. 인역을 함부로 하는 건 나를 팽개치는 것과 다르지 않소. 진솔이 무릎을 꿇었다. 당치 않습니다. 18회가 짧은 세월이 아닌데 고대하시던 가족 만남에 저희 모녀가 조랑조랑 매달려가는 건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야경이 진솔의 말을 되뇌었다. 도리가 아니라 도리 때문에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요? 진솔이 한숨처럼 나직이 속살거렸다. 우선 올라가시어 안방마님 양해를 받으신 후 저희 모녀 움직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6살 홍임이 횃대에 걸어둔 새로 지은 제 옷을 쳐다보았다.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르는 일이었다. 어린애답지 않게 차분하고 사물을 눈여겨보는 홍임이 친가에 내림이라며 흐뭇해했다. 앵두껍질 같은 홋겹 눈꺼풀에 짙은 눈썹은 친탁을 했고 갸름하고 고운 때깔은 어미를 닮았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인지상정인데도 그는 홍임을 보며 핏줄의 진실을 실감했다. 마제의 삼남매는 아내 쪽을 많이 닮았다. 아이를 안고 자신의 닮은 부위를 찾아 요리조리 살폈다. 얼굴이나 수족은 물론 말하는 목소리, 앉고 일어나는 움직임까지 아내의 분신들이었다. 안 닮은 외모야 어쩌지 못했다. 문제는 그가 첫 손가락에 꼽는 공부에 임하는 태도나 몰입이 부계를 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곤혹스러웠다. 그는 엉뚱한 곳에 파송한 씨앗에서 자신의 맥을 발견했다. 홍임이었다. 다산 초당 앞들에 가득 부려진 고요 속에 하나의 그림이 눈에 파고들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꼬챙이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는 조그마한 계집아이. 한 가닥으로 따내린 댕기머리가 숙인 고개를 외돌아 오른쪽 어깨를 넘었다. 도생 어한성이라 야윈 햇살을 거느린 긴 그림자에 글씨가 가려지자 홍임이 고개를 들었다. 야경이 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한 줄기 전율이 등필을 긋고 지나갔다. 홍아, 이 글자를 읽을 줄 아느냐? 한번 읽어볼까? 도생 어한정요,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저보다 천웅이가 더 많이 알아요. 야경이 홍임을 무릎에 앉혔다. 코끝이 짠했다. 홍임이 작게 부둥거렸다. 아버지, 저 무거워요. 자주 안아주거나 하지 않는 아버지가 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어디서 들었느냐? 학동들 공부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데요. 명심보감 첫 장에 나오는 덕생어비퇴라는 말도 알아요. 덕은 저를 낮추고 물러서는 데 있대요. 야경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를 어쩐다? 아깝구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보다 그 목소리가 더 아릿했다. 4살에 천자문을 달달 외웠고 지난해부터는 회가나 그러지 않고 천자문 130쪽을 해수로 필사했다. 한자리에 앉아 몇 시간을 골똘히 필사하는 모습이 그의 가슴에 와 닿았다. 쓰라거나 외우라거나 자세를 어찌하라거나 붓을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조언은 하지 않았다. 그냥 물지감치 밀어둔 채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반듯한 자세로 붓을 든 팔에 힘이 느껴졌다. 해서체로 된 천사문 그대로를 베껴 쓰는 일이라 제 나름의 서체를 다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견했다. 내 핏줄인가? 홍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가 말했다. 아버지하고 올라가자. 이것을 어찌 두고 간단 말인가. 자녀를 열어두었지만 책을 대하는 홍임의 자세가 허투루 눈을 스치지 않았다. 우리 홍임이 누굴 닮아서 이리 영특하고 예쁠고?
그의 가슴 한 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진심이었다. 그는 마음이 담긴 말을 헤프게 내뱉지 않았다. 감성은 안으로 삭였고 간절함은 씹어삼켰다. 소리가 되어 발설된 말은 그 진심을 반감시키면서 휘발되었다. 극기와 자재로 다져진 세월이었다. 그런 절제의 성향은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가족이나 진솔에게도 밭은 잣대로 마름질했다. 진솔은 눈물을 보이지도 찡그리지도 슬픔을 내비치지도 않았다. 울고불고 호들갑을 떨었으면 먼 길에 성가시어 두고 왔을지도 몰랐다. 솔직히 마자의 식솔들에게도 군식구를 대동하고 가는 건 좀 그랬다. 면목이 서지 않을 것이었다. 용단을 내리기까지 갈등이 없었다고는 못했다. 집안이 물속처럼 고요했다. 야경은 물어보지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감은 눈시울에 바람이 스쳤다. 장판을 쓸며 살포시 내려앉는 치맛자락. 맵고 시린 결이었다. 혜원의 기척은 늘 그랬다. 나직하면서도 결기가 느껴지는 고요가 야경의 심기를 다다글게 만들었다. 딱히 이유를 할 것은 없었다. 타고난 성정일 뿐 말한다고 푸른색이 분홍빛으로 변조될 수 없음이었다. 얼음 송곳 같은 우아함, 혜원의 몸에 내린 서리결이었다. 혜원은 서리처럼 희고 차가웠다. 젊은 날 야경은 그런 혜원의 야윈 몸피를 모욕한 청결함이라며 아꼈다. 살이 없어 아무 옷이나 걸쳐도 휘어질 듯 낭상한 뒤태가 한 그루 목련인 듯 아릿했다. 임신과 출산이 거듭되었지만 출산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포대기에 안았던 연결지 못한 영혼들을 흙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던 혜원의 육신은 살을 거부했다. 뼈와 가속뿐인 혜원의 몸에서는 어린 영혼들이 남기고 간 젖비린내가 났다. 더 이상의 파송은 혜원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일이라 삼갔다. 18년 유배로 멀어진 부부는 이제 꼿꼿한 거리감으로 서로를 아파하면서도 담담했고 서로를 가엽게 여기면서도 먼 산 바라보듯 돌아앉았다. 반신이 굳어버린 한쪽이야 그렇다고 해도 혜원의 두리두리 부푼 몸피는 실팍해졌다. 본디 신랑의 오척 당구에 비해 낭창했으니까 그 깡마른 서리빛 처연함은 보이지 않았다. 야경의 구덩이 같은 심장에 옹이처럼 박혀있던 마제의 호리호리한 안방만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노동으로 달구어진 피부에는 금버섯이 슬었다. 야경은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 미안하다고 천만 번을 되새긴들 그 한 끗이나마 보상할 수 있을까. 불시의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20여 년 전 황해도 곡산에서 펼쳐진 한 토막 풍경이 실밥처럼 딸려왔다. 황해도 곡산 부사로 내려갔을 때였다. 잔망스러운 아전이 곱실거렸다. 사또님, 시중 들려고 생가신의 조화가 와 있습니다요. 4시가 넘었는데 자리에 듭시지요. 임금에게 올릴 보고서를 쓰고 있던 야경이 고개를 들었다. 목이 뻣뻣했다. 미풍에 스치듯 비단 손길이 다가와 뒷목덜미를 주물렀다. 시원하구나. 누구더냐? 그가 돌아보았다. 소녀 초하라 합니다. 나부시 저를 올리는 품새가 여리고 앳되어 보였다. 나이를 물었을 것이다. 예, 소녀 이번 설을 지나면 열다섯입니다. 그는 문득 손가락을 꼽아보았다. 큰아들 학연이 15살이고 하교가 13살이었다. 또래들이라니. 야경이 혀를 쿡 찼다. 아직 덜 연근 어깨뼈 하며 가녀린 손목, 오소소 일어난 솜털, 잘해야 12살 아기 기생이었다. 이부자리를 펴는 소아의 손길이 서둘렀다. 저기 옆방에 가서 자거라.
잠시 멈칫거리던 소아가 살포시 절을 올렸다. 부디 소를 거두어 주셔요. 오늘 밤이 소녀에게는 첫 밤이옵니다. 어차피 뭉개질 몸뚱이입니다. 지체 높은 분의 손길이 저의 문을 열어주시면 평생 이 험난한 생을 원망 없이 살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 깨끼는 소아를 그가 지켜보았다. 어차피 뭉개질 몸뚱이라니 이 가여운 어린아이를 어떤 짐승이 뭉갠단 말인가. 어차피 뭉개질 몸이라니 그래서 자포자기 한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그가 정색하고 마주보았다. 맹자라는 성인이 말하기를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자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 하더라. 시작이야 어떠하든 사람을 가려서 금을 긋는 일은 인위에 어긋나는 짓이 아니겠느냐.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세상에 생채기 없는 영혼이 어디 있느냐?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말과 길을 가려서 살고자 하면 어려울 것이야. 적당히 버무리고 어울려서 반죽되어야 주어진 생을 살지 않겠느냐? 초아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소녀가 고의 지킨 정절을 저 짐승 같은 아저놈들한테 짓밟히게 두실 생각이신지요. 그가 타일렀다. 어찌 정절이 첫 경험이라 단정지을 것이냐. 그것은 허울 뿐이며 육신의 한 조각일 뿐이거늘. 진정한 정절은 내 가슴 속에 품은 순결한 혼이 아니더냐. 초아가 고개를 흔들었다. 소녀는 그런 어려운 말씀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야경이 무명고생이로 아랫도리를 여민 초아를 안았다. 병아리를 품은 듯이 연약하고 따스했다. 선왕의 개혁 열정에 휘둘려 벼슬길에 오르내렸던 십여 년 동안 아내 혜완을 크게 아프게 한 적은 없었다. 남정네 발길 닿는 곳마다 기녀들은 넘쳐났고 술상이 술렁거렸고 감으로 질퍼냈다. 야경은 스스로의 욕망에 제동을 걸었다. 백해 무익한 탕진이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를 타일렀다. 황해도 곡산 부사의 임기를 채 채우지 못하고 임금의 부름을 받고 돌아온 그날 밤 혜완에게 초아 이야기를 했다. 불쌍한 아이를 거두었으면 하오. 부인 생각이 어떤지 몰라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꽃감의 씨를 발라내고 잣을 박아 후식용 꽃감 마리를 하고 있던 혜완의 손이 서둘린 채 꼼짝을 하지 않았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하얀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들고 있던 잣의 어스러진 조각이었다. 소시를 두자는 말씀인지요. 그 아이가 열 몇 살이라 하셨어요? 어찌 집안 간수를 하실 작정인지 알아서 하시지요. 두 마디가 필요 없었다. 알았소. 그 한마디로 소아에게 내 올라가서 기별하마 했던 약속이 허망하게 날아가고 말았다. 몸을 뒤척여 옆으로 누우려던 야경이 학연아 큰 소리로 큰아들을 불렀다. 방문 밖에 있었던지 학연이 장지문을 열고 들어왔다. 노란 상판 위에 탱탱하니 고인 정적을 헤치고 학연이 앉았다. 사랑방에 종진이 하고 청이 잘 잤는지 아침낮을 내내 보이지 않는구나. 예, 며칠 전 아버님께 말씀드렸다 하던데요. 오늘 과천 수사댁에 간다고요. 주무시기에 그냥 출발했습니다. 하루 말미로 다녀온다 하더이다. 학연의 왼팔을 붙잡은 채 그가 오른팔을 길게 뻗어 회태에 걸린 지팡이를 내렸다. 지팡이로 몸을 가누며 한 발을 옮겼다. 비로소 내 집에 왔다는 편안함보다는 만 가지 시름이 야경의 몸을 자리보전하게 만들었다. 야경이 그토록 질색했던 요강을 머리맡에 두고 씹는 음식은 마다하고 마시는 것으로 며칠을 보냈다. 사랑으로 나가겠소.
혜완의 가파른 목소리가 덜미를 잡았다. 사랑방에 군불을 지피긴 했지만 워낙 바람을 타는 아궁이라 아직 냉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야경이 혜완을 쳐다보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인데 아궁이가 바람을 먹는단 말이요? 떼돌로 내렸었는데 혜완이 벗은 발로 가로막았다. 야경이 속임말로 자신을 꼬집었다. 내 어찌 자식 앞에서 넉넉함을 보이지 못하는가. 주역을 읽고 명리를 공부했으면서도 한 자락 엉겨붙은 노여움을 드러내지 못하다니. 더운 한숨이 입술을 태웠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 11월의 야유인 그림자가 길게 드러누웠다. 학연이 안채 대돌에 놓인 어머니 당화를 들고 왔다. 혜완이 긴 쓰란 치마로 가린 채 흑살 묻은 버선을 벗고 당화를 신었다. 조용한 댓글이었다. 아닙니다. 아녀사를 어떻게 사랑방에 재웁니까? 문간방에 들였지요. 말은 그랬다. 습한 바람 한 오라기가 혜완의 가슴을 쓸고 지나갔다. 내장을 쏟아낸 듯이 속이 허했다. 18 성상이 속절없이 쓸려나갔다. 멀고 긴 시간을 애돌아 당도한 안방에서 죽은 듯이 누웠다가 자리를 걷어차고 나가는 사람. 혜완은 울컥 뜨거움이 솟구쳤다. 옹골찬 배반감이었다. 그 어줍잖은 말미가 그의 심장을 움켜쥔 것일까. 억새처럼 센 상투머리가 야윈 햇살을 얹은 채 잠시 흔들렸다. 입이 없어 말을 못할까. 눈이 없어 보지 못했을까. 해배되어 온 첫날 저녁상을 받고 둘러앉았다. 야경의 독상에 두 형제의 겸상으로 방하는 그들먹했다. 여자들은 찬방에 둘러앉아 어른들이 수저들기를 기다렸다. 혜완이 온종일 아궁이 앞에 앉아 간을 보고 졸인 붕어찜이 먹음직했다. 혜완은 그의 밥상머리에 앉아 식기 뚜껑을 열었다. 뜨거울 때 드셔야지 식으면 비려서요. 그가 붕어찜 중간 토막을 들어 밥주발 뚜껑에 담았다. 이거 홍임이 죽으려. 어린 것이 먼 길 걸어오느라고 고생했는데. 그에게 집중된 가족들의 시선이 일순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혜완이 일어나 야경이 들고 있는 노트발 뚜껑을 받아들였다. 찬방 바닥에서 부리는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있던 홍인모에게 이거 받게 내미는데 그만 손에서 미끄러졌다. 뜨겁기도 했다. 진솔의 검정색 무명치마에 기름 얼룩을 남긴 붕어찜 반토막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진솔이 치마에 얹힌 기름기를 행주로 드러냈다. 보고 있던 홍임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울먹이는 홍임의 입을 진솔의 손이 막았다. 야경은 등산불을 죽였다. 마루 뒤주위에 켜둔 호롱불이 새로 바른 문살에 걸려 아릿한 풍성을 자아냈다. 아랫목은 따뜻했고 새로 개비한 이불 호청은 삽삽했다. 두 채의 이부자리가 나란하게 누웠고 그 사이 참 머리맡에 답안이 놓였다. 청주를 좀 글렀지요. 해콩으로 만든 두부라 고소합니다. 부인이 손수 담갔단 말이요. 야경이 술상을 끌어당겼다. 두부에 백김치가 한 접시 작은 보시기에는 도라지 정과가 담겼다. 손두부는 야경이 도착할 즈음을 맞추어 두루 장만한 장거리였다. 야경이 거푸 몇 잔을 마셨다. 모래알 같은 밥 대신 술은 달았다. 야경이 빈 술잔에 술을 따라 혜완에게 건넸다. 인혁도 한잔 하시오. 수고가 많았소. 혜완은 사양하지 않았다.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야경이 젓가락으로 집은 두부에 김치를 말아 넌지시 건넸다. 멋쩍은 미소를 베문 채 혜완이 그의 젓가락을 받아냈다. 혜완은 내숭을 떨거나 몸살이며 교태를 부리는 짓거리는 하지 않았다.
술잔이 오가며 마음도 몸도 근화했다. 혜원이 윗목 경탕 옆에 서 있는 금은고를 안고 왔다. 금은고는 우이도에서 타계한 형 약전의 애용품이었다. 혜원의 부친 홍아보가 상객으로 온 사돈 약전이 금은고를 탐내는 눈치를 알고는 성큼 선물했다. 사돈어른의 손때가 묻은 귀한 금은고라 하자 홍아보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그래서 선물하는 거에다 귀한 물건이 아니면 내 어찌 소중한 사위의 형에게 드리겠소. 이 금은고는 특별히 주문해서 맞춤한 현이라 그 소리가 각별하답니다. 무예와 풍류하면 홍아보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였다. 하나 혜화는 가락이나 시나 풍류에 무덤덤했다. 금은고는 장부의 품같이 넉넉하고 웅장해서 그 업류를 키워냈고 휴대가 용이한 대금은 늘 소매자락에 넣어 다녔다. 언제 어디를 가거나 약전의 둘레에는 흥과 끼가 어우러졌다. 약용은 그런 형의 다양한 학습에 편입되지 못했다. 흥은 있지만 끼가 없어 넘보지 못하는 재주라 일찌감치 뒤로 물렸었다. 약전의 사랑방을 지키고 있어야 할 금은고가 자신의 내실로 건너온 사유에 대해 혜화는 설명을 생략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금은고는 약용이 젊은 시절 중난시사의 선비들하고 어울려 가락을 읊던 것이었다. 그가 유배지에서 지필에 몰두해 있을 무렵 혜완이 그 커다란 금은고를 난군 대신 안고 손가락으로 그를 불러내곤 했던가. 혜완이 금은고가 입고 있는 긴 자루 바지를 끌어내리자 금은고의 훤칠한 몸체가 드러났다. 금은고를 보듬고 앉은 혜완이 나직이 숨을 골랐다. 잘 못해요. 소리가 담을 넘을 세라 계명소 가락을 뜯지 않았는데 학연의 말에 의하면 밤에는 먼 데까지 소리가 나가지만 낮에는 다른 소리에 섞여 민망하지 않답디다. 하지만 낮에 무슨 짬이 있어 금은고를 안고 노닥이겠어요? 왼손에 술대를 들고 엄지로 버틴 채 오른손 검지와 장지로 현을 내리쳤다. 골무를 낀 다섯 손가락이 현을 누르며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역시 풍류객 홍아보의 딸이었다. 어스러질 듯 뭉개질 듯 애절한 가락은 흐느끼지 않고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다. 현을 떠난 파동이 공명을 일으키며 피어나고 소멸되다가 우뚝 꼬리를 잘랐다. 술대가 머금은 잔향이 묵직했다. 노련한 연수는 아니었지만 금은고를 뜯는 그 자태가 한폭의 미인도를 보는 듯 했다. 나직한 음의 울림은 장중했지만 그 여운은 도도하고 아렸다. 야경이 속임말로 씹고 더 잘게 씹어 목구멍 깊숙이 삼켰다. 참으로 아름답구려. 어찌 이런 늦은 나이에 내 혼을 잡아 흔드시오? 그 청대처럼 도저하고 냉랭했던 결기로 돌아앉던 안방만임이 다 늙어 쭉정이 된 이 몸에 불을 지피려 한단 말이오. 야경이 울컥 치미는 더운 입바람에 술을 들이부었다. 금은고는 남자의 악기지만 혜원에게 어울릴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슬 속에서 계면이라는 것은 듣는 자가 눈물 흘려 그 눈물이 얼굴에 금을 긋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설명했다. 혜완의 손끝에서 울려 퍼진 깊고 서늘하고 아린 계명조 한 가락이 그의 무딘 가슴에 불금을 그었다. 그 모라의 순간 갈기통을 쥐어박은 울림이 퉁 잘렸다. 혜완이 작게 비명을 질렀다. 어쩌나 유현이 끊어졌네요. 너무 힘주어 비틀었나 봅니다. 야경이 무릎걸음으로 혜완에게 다가갔다. 아직도 금은고 현에 걸쳐진 혜완의 손을 그의 손이 모아 잡았다. 묵은의 표현이 그러했을까. 개현 역장이요. 낡은 줄은 발라내고 새것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요.
공자가 말하기를 썩은 나무에 조각을 할 수 없고 진흙탐에는 새로운 칠을 할 수 없다 했소. 훌륭한 낙공도 조리사가 나달거리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없고 정치 역시 낡은 제도를 혁신하여 새롭게 해법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소? 멀리 개 짖는 소리, 소리 죽인 발걸음 소리에 밤의 한 고비가 숨을 그렸다. 밤이 늦었습니다. 이만 주무세요. 술자리가 길어지면 혹여 홍인 모녀 이야기가 나올지도 몰랐다. 혜화는 관사놀이에 엉긴 술기로 다부지게 몸을 사렸다. 무슨 말을 해도 겁없이 내칠 각오를 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금은고를 내온 것도 초저녁 어간에 설 익은 막간을 얼버무리려는 심사가 타분했을 것이었다. 빈 술잔을 들고 일어나는 혜완의 치맛자락을 그가 잡았다. 잠시 팽팽히 당겨지던 치마가 나팔꽃 마냥 벌어지며 나붓이 내려앉았다. 자리에 누운 그가 이불깃을 쳐들었다. 이리 와요. 좁은 방에 이부자리를 두 채나 깔고 부인 나한테 시위라도 하자는 거요? 혜완이 얼른 받았다. 그럴 리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기다리라는 혜완의 막간이었다. 그는 혜완의 그런 절차가 긴치 않았다. 불끈했던 몸의 기척이 절차라는 그놈의 싹수에 걸려 흐느적거렸다. 불을 끄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혜완의 손이 그가 입고 있는 바지의 허리띠를 풀어냈다. 정강이를 타고 오르는 명주의 보드라운 질감, 혜완의 잠자리 의식이었다. 명주바지 입은 네 개의 다리가 감기고 꼬이고 허벅거렸다. 혜완의 명주 꼬쟁이는 마제의 내실에만 있는 잠자리 옷이었다. 배틀에서 내린 명주를 삶아 그늘에 말려 다림질도 마다하고 옷을 마름질했다. 헐렁한 바지품에 허리끼에 있는 끈을 넣어 시접으로 꿰매어 조이고 느리게 만들었다. 맨살에 닿는 명조의 보드라움이 관능을 들쑤셨다. 아직도 구실이 가능한가? 그가 보듬어하는 여인을 향해 부인 몸이 부해졌구려 했다. 못할 말이던가. 갑자기 소스라친 몸피가 오그라들었다. 세월을 먹어 부해졌는데 그게 그리 손에 거슬리는지요. 그가 어둠 속에서 보일 리 없는 손사래를 쳤다. 그럴 리가요. 거기서 입을 다물어야 했지만 이빨님을 질색하는 그가 불쑥 한마디를 뱉고 말았다. 몸이 세월을 입었으면 생각이나 가슴도 세월값을 해야지 않소? 난데없는 불벼락이었다. 이불깃을 차고 나간 명주 꼬쟁이가 따로 펼쳐둔 이불 속으로 숨었다. 저 도저한 기계라니. 야경은 혀에 감기는 속갯말을 씹어 삼켰다. 세월의 값, 나이 값을 하란 말이지? 혜완은 맞물리는 치아를 혀로 물었다. 애둘러 말하고 있었다. 홍인 모녀가 목에 걸려 내내 심통한 낯빛이었다. 혜완이 이불 속에서 앙당그른 두 주먹으로 가슴을 쥐어뜯었다. 후덕한 조강지출을 바랐음일까. 온정이나 덕을 베푸는 것도 경우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을 18회 그 멀고 강포한 파고를 노도 없이 맨손으로 저어온 조강지처의 처지 같은 건 염두에 두지 않는 말이었다. 먼 길 걸어온 홍임이라는 아이의 진물은 새끼 발가락이나 티눈만 눈에 보이고 거북의 등피처럼 갈라지고 검버섯 먹은 안 사람은 눈밖에도 없다는 말이었다. 닷새 말미가 약소했던가. 하루가 이틀이 그렇게 나날이 포개진들 누가 조강지처의 골마터진 속내를 알아주겠는가. 혜완이 자기 안에서 버르적거리는 세월의 값을 씹어 뱉었다. 그것이 나의 값이라면 그런 건 안 하고 살고 싶었다. Thank you.